90년대 후반 박찬호와 노모의 대결로 팽팽했던 메이저리그 아시아 최다승 경쟁은 2000년대 들어 일본의 우세로 기울어졌는데요. 올 시즌 류현진의 선전으로 한국과 일본의 대만까지 세 나라의 최다승 경쟁이 치열합니다. 윤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노모가 1995년 메이저리그의 토네이도 돌풍을 일으키면서 신인왕에 올랐습니다. 아시아 다승왕 경쟁은 2년 뒤인 97년부터 본격화됐습니다. 당시 14승으로 1위에 오른 박찬호가 5년 연속 노모와 이라부 등 일본 선수들을 압도하며 정상을 지켰습니다. 노모는 다시 2003년부터 2년 연속 아시아 최고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2006년부터 한일 간의 경쟁에 대만이 끼어듭니다. 예상같이 등장한 대만의 왕젠민은 기존의 판도를 뒤흔들었습니다. 2008년부터는 일본이 다시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마스자카부터 다루비시까지 5년 연속 정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류현진의 정상 등극으로 다시 점화된 아시아 다승 경쟁. 95년부터 작년까지 일본은 1위 12번으로 아시아 정상임을 확인했고 우리가 7번으로 그 다음 대만은 2번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역시 3파전 양상입니다. 류현진이 어제 복귀전에서 14승에 성공했지만 경쟁이 치열합니다. 대만 특급 천웨이인도 어제 보란듯 14승에 성공했습니다. 일본은 13승에 이와쿠마가 부상 중인 다르비슈와 다나카의 공백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한 명의 걸출한 특급 스타에 의존해온 반면 일본은 넓은 저변을 바탕으로 물량 공세를 펼쳐왔습니다. 채널A 뉴스 윤승옥입니다.